경남형 긴급재난기본금 지원과는 별개로 도내 지자체 가운데 일부는 긴급재난기본금을 자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런저런 이유로 정부안이 마련되면 추가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회원 수가 두 달 사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제 시안 헬스장. 높은 임대료 탓에 휴업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매출이 내려갈 수밖에 없고 또 고정 지출비는 항상 있는 것이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헬스장 관장은 긴급재난소득 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정부 지원안을 제외하고 거제형 긴급재난소득 지원금과 자영업 생계안전자금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급성이 덜하고 그다음에 다소 불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삭감 그리고 예비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려울 때는 이 보편적으로 형평성 있게. 하지만 통영시에서 같은 기준의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0원입니다. 경상남도의 긴급재난소득 지원 발표 후 일부 시군에서도 자체 지원을 밝혔습니다. 거제시가 거제형 긴급재난소득 지원금과 자영업 생계안전자금을 고성과 거창, 창녕군이 각각 맞춤형 재난소득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해와 함양 등은 현재 지원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들 지자체는 대부분 경남형 소득 지원안에 제외된 시군민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지급 시기도 경상남도가 지원을 시작하는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주려면 빨리 풀어라 이거지. 실질적으로 도움되고 될 수 있게끔 지금 딱 힘든 지금이 딱 힘드니까 이 힘든 시기에. 한편 도내 나머지 대부분의 지자체에선 선거 이후 정부안이 마련되면 추가 지원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